헌법 32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노력, 적정 임금은 노력이에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는 의무죠. 적정임금은 노력하면 되는 거고, 최저임금제는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한편으로 적정임금은 50헌법 80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1987년 현행헌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항,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요게 무슨 법이에요? 요 법이 근로기준법이에요. 자, 그래서 3항이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자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 보호 조항이 있어요, 헌법상으로. 그 다음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 장애인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헌법상의 규정이 장애인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만 있지,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조항이죠.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그래서 유가족은 전몰 군경의 유가족만 포함되지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이나 상위 군경의 유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물리해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해주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라는 거니까. 그래서 헌법상으로 차별적으로 보호를 해주도록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국가 유공자하고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이 뭐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들 가운데 국가 유공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상자로 규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들. 그다음에 상위 군경은 전투나 공무 집행 중에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 군경이죠. 군인과 경찰관. 전몰 군경은 전투 또는 대공작전에서 싸우다 죽은 군인이나 군무원 및 경찰관. 자, 이렇게 해서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지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이나 상위 군경의 유가족은 아니에요. 근로의 권리의 의,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럼 선생님, 근로가 뭐예요? 근로가. 그래서 근로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을 받은 대가로 제공하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 그래서 임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 거고, 내가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제공하고 나서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 그러니까 임금하고 그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이렇게 대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근로, 내가 그 제공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 이런 근로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일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는다는 자유권적 성격이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지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존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 그다음에 근로의 권리의 본질은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이유로 생계비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로 막 나는 거예요.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한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문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로의 권리 주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수 없다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이따 33조에서 그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선 노동조합이 그 근로상권의 주체가 되는 거하고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 내지 근로자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체가 인정되지 않는데, 다만 근로의 권리가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짐으로 외국인도 주체가 될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례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따 보실 거예요. 그래서 32조 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근로의 권리 내용은 국가의 고용 증진 노력, 그다음에 적정 임금하고 최저 임금. 아까 우리 헌법 조문에서 확인하셨죠? 그래서 적정 임금은 노력, 의무 아니에요. 근데 최저 임금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아까 규정됐고, 연역이 중요하다고 했죠? 적정 임금은 50헌법, 최저 임금제는 현행 헌법에서 도입되었고, 최저 임금제의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는 이건 이제 노동법에서는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겠죠?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뭐 이런 친구들도 적용돼야 되잖아. 그다음에 근로기준의 법정주의는 의의는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의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근로기준법의 위반, 그러니까 법보다 낮은 근로기한 내용은 무효이고, 무효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확인하셨죠?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보호 규정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장애인의 근로의 특별보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죠? 아까 제가 이제 강조드렸는데,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 헌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그러니까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근로의 특별보호와 관련돼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놨고요. 혹시 이제 노동법 선택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와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호 조항이 있고, 헌법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 보장이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32조 제6항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조문의 물리 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에 제한된다고 판시했어요. 종래는 국가 유공자의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 상위 군경의 뿐만 아니라 상위 군경의 유가족,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다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물리 조문에 물리해서 그대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그 헌재 판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특히 그 평등 원칙에 그 완화된 심사 원칙, 엄격한 심사 원칙, 그 이제 비례 원칙의 차별 적용과 관련돼서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자유권적 성격과 관련돼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그 판례, 요 판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도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짐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요 판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에 기출 문제만 이그 교재에는 실었는데 16년도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볼까요? 국가에 대해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면 인정해야 하지만 근로자 기본적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게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시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나오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32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